안녕하세요. 율럽TV입니다.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펜트하우스 9회 예고편 분석 빠르게 시작합니다. 9회 예고편은 롱년 커플의 재회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설문조사도 올렸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선 절대악 주단트의 죽음보다도 롱년 커플의 해피엔딩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민설아 입장에선 오빠가 아빠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하윤철이 천서진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동안 자신을 조종한 사람의 비밀을 알아챈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시즌3에선 오윤희의 죽음 이후 하윤철의 각성이 예상되는데요. 이미 지난 8회에서 로건과 힘을 합쳐 예열을 시작한 하윤철은 조만간 심수령과도 복수 전선을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주석경이 주단태를 뒤에서 공격하려 할 때 유동필이 급하게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주석경은 주단태에게 버림받으면서 동시에 심수련이 자신의 친엄마이고 민설아가 자신의 쌍둥이 언니라는 걸 알게 됐죠. 모든 것이 주단태의 큰 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된 주석경은 주단태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그 순간 유동필이 말립니다. 아직까지 유동필은 주단태 밑에 사람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주단태를 지키고자 막은 행동인 듯 보이는데요. 뒤이어 나오는 장면에서 유동필은 무언가를 찢어 던진 후에 강마리에게 전화해서 나 뭐부터 하면 되냐? 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라고 말합니다. 유동필이 찢어 던진 것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 왠지 주단태가 자신의 악행을 유동필에게 뒤집어 씌운 어떤 정황이 담긴 사진인 것 같죠. 지금까지 뭔가 할듯 하다가 못하고 약한 모습만 보였던 유동필이 드디어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주단태가 천수지구 개발권을 따낸 듯한 모습이죠. 주단태 시점으로는 현재 심수련이 로건리 가족에게 잡혀 사라진 것으로 되어 있죠. 도해건설 로비스트 심수련이 사라진 지금 천수지구 개발권은 자연스럽게 주단태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천서진 역시 청하예고 이사장이었던 심수련이 사라진 후 그 자리를 가볍게 취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천서진에게 있어서 주단태는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천서진은 다음 타겟을 주단태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을 보시면 천서진과 도비서 그리고 주단태와 조비서가 뭔가 맞짱 한번 뜰 듯한 분위기죠. 이 다음 장면이 누군가가 묶여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 천서진이 주단태를 포획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이때의 주단태와 옷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연결된 장면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묶여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밝은 회색빛이 도는 뒷배경만 보면 묶여있는 사람, 심수련, 그리고 로건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로건리가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 묶인 사람이 주단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구석에 살짝 비친 머리 색깔이 갈색이죠. 주단태 머리는 정말 새까만 흑색이기 때문에 왠지 주단태는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심수련과 로건리가 동시에 분노할 남자는 딱 한 명이죠. 바로 찐단태입니다. 아마도 로건리 가족이 찐단태를 납치한 후 로건에게 데려온 듯한데요. 찐단태 머리색은 이렇게 갈색빛이 돌죠. 또한 찐단태는 자신을 정신병원에서 꺼내준 생명의 은인인 로건리를 완벽하게 배신했으며 심수련에게도 살갑게 접근하면서 그녀의 돈 10조를 노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로건은 찐단태를 추궁해서 그동안 찐단태의 만행 그리고 그와 합을 맞춘 천서진의 만행까지 전부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9회부터는 본격적으로 롱년 커플의 연합복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이다를 안겨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뇌피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